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편의 방송, 개미찾아 3만리,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11월 마지막 주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뭐 어떤 분들에게는 지나가는 시간이 좀 아쉬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올 한 해, 남은 한 해 빨리 좀 흘러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주말에도 좀 날씨가 추웠는데 날씨는 추워도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온기가 좀 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 주식 산타클로스와 함께 하시면서 계좌에 온기 한번 불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볼게요. 밝게 빛날 2024년을 위해 여러분들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주식 산타클로스와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정우철 멘토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스타쌤 정우철 멘토입니다. 이제 우리 방송이 이제 주식 산타클로스입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또 이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또 이게 선물처럼 알려드리는 방송인데, 사실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또 진행한 지 한 3주차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알려드리긴 했습니다.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뭐 칩셋 미디어라든지 제주반도체 좀 강조를 드리긴 했는데 뭐 최근에 흐름은 좋아요. 근데 흐름은 좋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시청자님들이 제가 방송에서 뭐 종목을 알려드린다라고 해서 모두 수익을 볼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뭐 많아야 뭐 열에 한 분 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을 보고 뭐 종목 매매를 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의 이 실력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가 뭐 말씀드린 종목들도 좋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노하우들이나 뭐 기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남김없이 좀 아낌없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좀 익숙해지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지만 이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동안 알려드렸던 뭐 검색기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법과 이 차트를 좀 공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물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좀 많이 준비를 해왔고 이걸 왜 준비해왔냐면 사실 직접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지만 앞으로 매매를 할 때 좀 승률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특히 준비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손절과 이 추가 매수를 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법인데 손절이랑 추가 매수만 잘해도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 잃을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손절을 못하고 추가 매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실을 많이 보시는 거 니까 제가 오늘 그런 걸 좀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를 좀 많이 해주셔라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스타쌤의 이 선물 같은 노하우와 기법 많이 많이 좀 전수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시장 얘기부터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우리 시장 뭐 그냥 별 다른 큰 이슈 없이 조용히 좀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사실 개별주 장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삼성전자가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뭐 추세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겠지만 그렇죠.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빅 이벤트가 없습니다. 뭐 실적 발표라든지 뭐 호재거리 우리가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만한 이런 이벤트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약간의 자금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개별주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관심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차트를 한번 보면은 제가 중요하게 이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마찬가지로 시장도 공매도 금지 이후에 크게 급등했었던 2502포인트에 대한 지지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지가 나오고 시장의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추세적인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거래 대금이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 있지도 않고 2,502포인트에 대한 지지도 확신을 가지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이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인 즉슨 뭐냐면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럼요. 어떻게 보면은 네. 시장을 가만히 바라볼 수 있겠죠. 뭐 중요한 지지라인을 지켜주는지 또는 뭐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지 뭐 지켜볼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이 며칠째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고 거래 대금도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만히 관망을 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선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왜냐하면 선별을요? 네. 어떤 선별을 해야 되느냐? 네. 내가 가지고 갈 종목 그리고 손절을 해야 될 종목을 명확하게 나눠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관망을 하다가 시장이 조금 밀리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아, 밀리니까 반등하겠지. 뭐 밀리니까 반등하겠지 하다가 시장이 만약에 뭐 빅 이벤트도 부재하고 삼성전자 추가적으로 밀리게 되면 다시 이 상승폭 반납하면서 2,350포인트까지 또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줄일 수 있는 손실이 불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대체를 하고 지금 대처를 하면 충분히 계좌를 조금 유동성 있게 바꿀 수가 있는데 관망을 하게 되면은 약간 계좌가 더 크게 손실로 바뀔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별주들이 엄청나게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조금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뭐 크게 반등을 하면 뭐 대응을 크게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보시면 우리가 시간 많이 줬어요, 사실. 우리가 뭐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죠. 네. 왜냐? 미국 시장 반도체 종목들도 좋았고 삼성전자도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를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좀 밀리고 있죠. 그렇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움직일 수 있었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살짝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고점 돌파를 마냥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의 직전 고점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 시장의 좀 강력한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의 위치와 우리 시장의 이런 거래 대금을 봤을 때는 좀 어렵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향후에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빅 이벤트도 조금 뭐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청자님들이 관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들 하는 것처럼 관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회일 수가 있어요. 왜 기회냐면 남들이 만약에 관망한다라고 했을 때 그대로 가게 되면 종목들 하락하면서 손실 커지겠죠. 근데 내가 지금 한 발 빠르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뭐 손절할 종목 손절하고 가져갈 종목 가져가고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 맞는 매매를 하면서 좀 수익을 키워내 나가면 나중에 시장이 올라왔을 때 내가 가지고 가기로 했던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수익이 크게 불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동적으로 대처를 해야지만 지금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가 있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음 주면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한 달밖에 남지 않는 시장을 그저 관망하면서 우리가 보내기에는 굉장히 아깝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지금은 좀 빠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선별해야 된다라고 매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근데 사실 내가 내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바라보더라도 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지 모르니까 되게 답답해요. 그렇죠? 내가 이 종목이 뭐 지속적으로 하락할 종목인지 올라갈 종목인지 알면 그 종목들을 선별하기가 되게 쉽겠죠. 그 방법은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 종목을 진단할 수 있게끔 제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도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이 선물 받아가 보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좀 이제 방법이 또 떠오르실 거니까 좀 기대를 해 주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지금 시장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삼성전자나 우리 시장 위치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이 이제 횡보 중인데 만약에 이러다가 시장이 밀리게 되면 그동안의 상승분까지 좀 반납이 될 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희가 그렇게 되면 또 우리 계좌도 더 손실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대응할 준비를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대응 방법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걸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궁금하시죠? 오직 저희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스타쌤의 종목 분석 필살기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 전부터 스타쌤 표정이 네. 좀 비장하시더라고요. 네. 뭔가요, 대체? 그게 이제 이게 좀 보시면 제 네. 차트에 이제 좀 설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선들이 있는데 네. 사실 제가 방송에서 네. 꺼내진 않았어요. 그동안. 그죠. 그동안 네. 꺼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왜 공개를 하냐면 좀 이제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죠. 명확하게 뭐 기준봉도 왜 기준봉인지 네. 뭐 어디를 왜 지켜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제 이제 제주반도체라는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세 가지 달라진 점이 있죠. 첫 번째는 이 바닥에 있는 빨간 색깔 기준선이 하나 생겼고요. 보시면 이제 차트의 상단에 검은 색깔 네. 이제 기준선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불이 붙었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불꽃이 하나 튀어오르는데 네. 이건 이제 별표입니다. 네. 기준봉을 표시해주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눈치가 빠르셨던 분들은 차트가 조금 이제 달라졌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네. 우리 투자자분들은 기준봉이 왜 기준봉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런 시그널이 있으면 왜 기준봉이 떴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쓰는 차트들을 이제 오늘 공개를 하는데 좀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밑에 있는 빨간 색깔 선이 좀 중요한데 이 선이 뭐냐면 종목이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에요. 반드시 이제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고 이 위에 있는 선은 뭐냐면 기준봉의 종가를 표시해주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붙어 있는 이 시그널은 기준봉을 표시해주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졌을 때 기준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보시면 이제 저는 이제 산타 차트라는 이름을 조금 붙였는데 네. 좀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되느냐. 제가 고점에서 하락한 종목에 기준봉이 뜬다라고 말했죠. 고점에서 하락한 종목에 기준봉이 뜬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도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하단에 하단 지지 라인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하단 지지 라인은 60일 동안의 평균 하단 가격을 표시해 주는 기준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의 흐름만 보시면 이 전에 이 빨간 색깔 기준선의 하단이 이탈됐을 때 하염없이 종목이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이 빨간 색깔 기준선이 이탈이 되면 종목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 이제 기준봉이 하나 나왔어요. 이동평균선 한번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네. 자, 지우고 보면 이 종목이 빨간 색깔 이 기준선이 이탈됐을 때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 종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만약에 이 하단의 지지 라인이 이탈되면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 빨간 라인을 이탈하면요. 그렇죠. 이 빨간 색깔 라인이 이탈되면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하단 라인을 일정하게 지켜주면서 횡보를 하다가 기준봉이 딱 하고 이렇게 나오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별이 뜨면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준봉을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이 시그널이 나왔을 때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 장대 양봉 위에 이 별 시그널이 나왔을 때가 기준봉입니다. 네. 자,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락하던 종목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면서 이 기준선을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되지만 이 기준선을 지지해 주면서 그죠? 이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다가 기준봉이 이렇게 등장하면 신규 매수라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 매수 전략을 짤 수 있는 기준이 세워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준봉이 떴는데 기준봉이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매매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하거나
돌파되었을 때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제주 반도체를 한번 추적해 볼게요. 자, 처음부터 다시. 자, 고점에서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이 하단 지지라인을 이탈되던 제주 반도체가 이 제주 반도체의 하단 이 기준선의 지지가 나오면서 기준봉이 나왔어요. 기준봉.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해주는 이 빨간 색깔. 그죠? 이 빨간 색깔 이 상단 지지라인의 돌파와 지지가 나오면 매수 타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여기가 타점이 되는 겁니다. 이 상단 지지라인의 돌파 다시 나오고 지지가 나왔을 때가 타점이 되는 거고 이 이후에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오면서 제가 뭐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스타 차트, 그죠? 이 산타 차트를 이용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하단에 하단 지지라인을 지켜주는지, 그리고 네. 빨간 색깔 선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기준봉 시그널이 나왔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별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준봉의 종가 만들어주는 이 빨간 색깔 상단 지지 라인의 돌파와 지지가 나왔을 때가 타점으로 잡으시고 매매를 하시면 이렇게 큰 수익을 만들 수가 있다. 저는 이걸 산타 차트라고 또 표현을 네. 합니다. 네. 그런데 저도 일단 기준봉 시그널을 확인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네. 그 기준봉 위에 별이 뜨잖아요. 네. 별이 일단 여러 개니까 네. 그게 왜 여러 개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별이 여러 개? 네, 여러 개가 있으니까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네. 별이라는 것은 이제 네. 뭐냐면 제가 이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네. 어떻게 설정을 해놨느냐? 기준봉이 여러 개가 아니고 기준봉 항상 여러분 말씀드렸죠. 상승에서 그죠? 상승에서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려 세울 때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게 이제 기준봉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별 뜨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매도 타임으로 봐야죠.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하는 이런 뭐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 기준봉으로 삼을 만한 것은 이 하단에 나와 그렇죠? 이 하단 지지라인 지지받으면서 나온 기준봉이 네. 진짜 기준봉이다. 그러니까 이 세팅되어 있는 걸 보시면 이 진짜 기준봉에 맞춰서 이 상단의 지지라인이 이렇게 쭉 일자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러면? 하단 지지 라인을 받고 올라가는 네. 기준봉을 보는 거고 그렇죠. 그 이후에 상승 추세를 타고 오는 기준봉에서는 이제 매도 사인이라고. 그렇죠. 매도 사인이 나온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매수 타이밍이고 어디가 매도 타이밍인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네. 차트라고 그렇네요. 보시면 됩니다. 우리 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유용하게 네.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직도 저희 스타쌤만이 또 알려주실 수 있는 네. 산타 차트잖아요. 네. 왜 만드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사실 이걸 제가 만든 이유는 사실은 저는 이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봐도 기준봉인 걸 알 수 있고 딱 보더라도 그냥 하단 지지라인인 걸 알 수 있고 상단 지지라인인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들은 잘 모르실 수가 맞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워낙 이거를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딱 차트 보면 아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 스타쌤의 관점에서 종목을 볼 수 있고 차트를 보실 수 있게 제가 산타 차트를 만들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기준봉과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하는 그리고 절대 이탈되면 안 되는 라인까지 이 산타 차트에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넥스트 아이라는 종목 볼 건데 이 종목도 산타 차트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종목 보시면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이렇게 쭉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락을 하다가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이 하단 지지라인이 이탈되면서 종목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어떠냐면 이 하락, 그죠? 지켜줘야 되는 이 하단 지지라인에서 이렇게 바닥이 나오면서 바닥이 나왔고 이렇게 기준봉이 나왔죠. 이렇게 거래량 나오면서 이 기준봉이 나왔고 기준봉이 나오면 이제 시그널 나온다 말씀드렸죠. 시그널이 나오면서 이 캔들이 기준봉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하거나 지지가 나왔을 때가 매매 타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준봉 나오고 나서 다음 날 기준봉의 종가 지지가 나왔고
여기서부터 타점으로 한 40%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서부터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 종목이 눌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직전 나왔던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하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단 지지라인이 여기서 꺾여 있는데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여기서 하락하다가 이렇게 반등 나오는 그런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어디가 타점인지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기준봉 시그널 나오면서 기준봉 나왔고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한 다음에 종목이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이 눌리고 이 눌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직전에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하고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타 차트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제 스타 차트 중에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 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이 하단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빨간 색깔 라인인데 여러분들 이 빨간 색깔 라인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빨간 색깔 라인에서 기준봉이 나온 다음에 종목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선 이 빨간 색깔 하단 지지 라인의 지지를 받아야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지가 나오고 기준봉이 나온 다음에 종목이 올라가는 것인데 우리 시청자님들의 대부분 종목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이 올라가기 전에 넥스트 아이처럼 종목이 최대한 이 하단 지지 라인에 가까워져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탈이 나오면 빠르게 손절을 하셔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기준봉이 나오게 됐을 때는 빠르게 추가 매수를 짤 수 있는 그런 지금 차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전략을 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시황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 빠르게 지금 포트폴리오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의 종목을 조금 진단하실 수 있게 제가 이 하단 지지 라인 설정 영상을 오늘 노란 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뭐 시그널이라 기준봉 시그널이라든지 뭐 기준봉 종가를 표시해주는 상단 지지 라인까지 다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오늘만큼은 하단 지지 라인을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영상 그죠? 이 산타 차트의 빨간 색깔 라인을 여러분들 스스로 설정하셔서 본인의 종목을 진단하실 수 있게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여러분들 종목 다 이런 상황이실 거예요. 지금 이걸 내가 지금 손절을 해야 되냐 아니면 기준봉이 나와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 이 둘 중에 하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빨리 이 하단 지지라인을 설정하셔서 본인의 종목을 스스로 진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 하단 지지 라인을 잘 일정하게 지켜주다가 별이죠. 기준봉이 시그널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인데요. 오직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에만 만나보실 수 있는 산타 차트입니다. 내 종목의 이제 지지 라인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금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산타 차트로 실전 교육도 가능하고요. 저점 지지 라인 빨간색 선이라고 써 있죠. 설정 영상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입장 코드가 있습니다. 12월 25일 하나 둘둘 오를 누르신 후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면에서 보이시는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해주세요. 그럼 링크 뜰 건데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하나 둘둘 오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저점 지지라인 설정 영상과 실전 교육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점 지지 라인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방송 중에 얘기했던 건 별표랑 검정색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저희 노하우입니다. 아, 네,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종목에 대해서는 워낙 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종목 추천이라든지 뭐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지만 추가 매수하는 방법이랑 손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 곳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종목이 쌓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 매수하는 게 습관이 돼서 난 계속 매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누구도 손절을 가르쳐주지 않다 보니까 자꾸 손실을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만큼은 여러분들한테 손절을 하는 방법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저 여기 앉아갖고 종목 상담 계속하는데 종목 상담하면서 시간은 많이 없어서 많이 못 봐드려요. 근데 방송 중에만 종목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이 하단 지지 라인밖에 없어서 제가 강조를 드린다라는 거죠. 자, 예시 종목 한번 볼게요. 네. 왜 중요하냐? 지금 진 시스템 보세요. 하염없이 흘러내리죠. 지금. 그렇네요.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종목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종목도 진작에 손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빨간 색깔 기준선 보셔야죠. 저점 지지 라인. 지금 제 차트 보시면 이동평균선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제 기준선만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상단 지지 라인이 있지만 하단 지지 라인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자, 보세요. 여기 이 진 시스템이 이렇게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뭐 여기서 사신 분들도 있지만 여기서 사신 분들이 태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산 사람들은 손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마이너스 70% 손실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하단 지지 라인이 지금 22,500원에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었었어요. 만약에 내가 스타쌤한테 이 하단 지지 라인에 대해서 배우고 손절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한다면 진작에 여기서 하단 지지 라인 그죠? 여기 하단 지지 라인이 이탈되니까 종목이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고 내가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손절했다면 손실폭을 대폭 줄일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제가 이 진 시스템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오늘이 딱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였어요. 오늘이 딱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 왜냐? 지금 여기서 진 시스템 빨간 색깔 하단 기준선이 지금 버티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장에서 이탈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앞에서도 하단 지지라인 이탈되고 나서 쭉 종목이 50% 밀렸는데 이번에도 50% 밀릴 거라는 확률이 크겠죠. 그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본인 스스로 종목을 손절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게 이 하단 기준선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한 종목만 좀 빠르게 볼게요. 보면은 여러분들 DGP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DGP. DGP 네. 이 종목도 보세요, 여러분들. 하염없이 흘러내리죠.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염없이 흘러내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냐면 네. 거래량이 없어서 빠진다. 또는 거래대금 없이 빠졌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괜찮은 하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락하면 손절해야 돼요. 그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기 손절할 수 있었죠. 왜? 빨간 색깔 하단 기준선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탈되고 나니까 어때요?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바뀌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네. 흘러내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단 기준선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탈되면 반드시 손절해야 되는데 마음을 굳게 먹고 손절해야겠어요. 그렇죠. 마음 굳게 먹어야 사실 됩니다.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손절하게. 쉽지 않죠. 네.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도 기준봉 떴지만 이 기준봉 상단에서 오늘 이탈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 손절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종목 보면 아 거래량 들어왔다. 이거 앞으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갖고 있다가 만약에 하단 기준선 또 밀리게 되면 손실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이라는 건 감정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네. 감정. 감정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염없이 빠져도 희망을 갖게 되고 뭐 거래량 없는 하락이고 뭐 이슈가 앞으로 나올 거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종목을 가지고 계속 손실이 커지면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매매를 못 합니다. 뭐 요즘 같은 경우에도 뭐 신규 상장주들 엄청 올라가는데 내가 손실 중인 종목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손실만 커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내 종목이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인가 또는 추가 매수 전략을 짤 수 있는 자리인가 본인 스스로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진단을 제가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제가 이 산타 차트에 표시가 되어 있는 하단 지지 라인 설정 영상을 제가 노란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먼저 하셔야 종목 매매하실 수가 있어요. 수익은 이거 다음입니다. 지금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내 종목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저점 지지라인 설정 영상을 이 노란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산타 차트 실전 교육도 제가 장중에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하단 지지라인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받아가시냐면 여러분들 노란톡방에다가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비밀번호 1225 누르고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대기하고 계시면 제가 영상 올려드리니까 입장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타쌤이랑 방송을 하면 매매 기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항상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 매매 기준 없이 저희가 매매를 하게 되면 누가 사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그러다가 진짜 이 지지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 우리 종목은 하염없이, 전 이 하염없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슬프게 들렸거든요. 계속 내려가는 걸 보고 있을 수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설정 영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지금 영상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다운받아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과 함께 노란 톡방에서 실전 교육이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여러분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세요. 첫 번째 친구 창 보시면 우측 상단에 돋보기 있죠. 그 돋보기에서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해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클릭하셔서 하나, 둘, 둘, 오 눌러서 입장을 해주시면 완료고요. 만약에 검색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나는 시간을 아끼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QR코드도 준비가 되어 있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해주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링크 뜨거든요. 역시나 클릭하셔서 하나, 둘, 둘, 오 눌러서 들어와주시면 저희 차트 영상도 받아보실 수 있고 실전 교육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와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스타쌤의 하단 지지 라인 설정, 빨간색 라인 설정하는 법 영상도 받아보시고요. 종목 상담도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 수익 선물 가능할까요? 궁금하시죠?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방이랑 같은 방이고요. 검색창에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해 주시거나 QR코드로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 다 동일하게 저희가 참여 코드가 있거든요. 하나, 둘, 둘로 12월 25일을 숫자만 넣어서 들어와 주시면 저희 지금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많이들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자, 저는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저점 지지 라인 관련해서 교육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희 스타쌤 주식 산타클로스에서만 오직 만날 수 있는 차트라고 하셨는데 이런 분이 꼭 보셨으면 한다라는 네. 게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분은 꼭 보셔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초보 투자자분들은 당연하고요. 어떤 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다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목에 다 이 기준선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신규 상장주들은 빼고 네. 상장한 지 60일이 지난 종목들은 60일. 전부 다 이 하단 지지라인이 표시가 되게끔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종목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신 분들도 좋지만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내 종목이 과연 손절을 해야 되는지 뭐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구별하실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좀 설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네.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장한 지 60일이 지난 모든 종목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주는 차트니까요. 이런 부분 꼼꼼하게 공부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시작해볼게요.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린 리소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진 님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린 리소스 평당 6만 1,300원 10%를 가지고 계신데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상장한 종목이죠? 네. 그린 리소스. 이제 뭐 이거는 좀 짧게 갈게요. 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이제 산타 차트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상장한 지 60일이 지나야 스타 차트에 표시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라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리소스라는 종목도 이제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 중에서 대장주가 두산 로보틱스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주에는 대장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만약에 꺾이게 되면 지금 말씀 주셨던 그린 리소스도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그 두 종목이 만약에 버팀이 나오면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을 하나 말씀드리면 상장 첫날에 종가가 이탈되면 손절을 하셔라 라고 기준까지 세워드리면서 이 종목은 빠르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이 대장주 두 개가 꺾이게 되면은 이 종목도 좀 나오셔야 될 것 같거든요. 한번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저희 네페스 아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당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네페스 아크 25,000원에 5%를 들고 계신데 익절 기대해봐도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종가 22,250원이니까 지금 수익권이신 것 같아요. 네. 그죠? 상담 굉장히 잘 주셨어요. 아, 그런가요? 자, 네. 산타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페스 아크란 종목 이제 산타 차트로 보면 어때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나 이 하단 지지 라인에 지지가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기준봉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이제 계속해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종목 상담을 저에게 주셨으면은 이제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네. 조금 버티셔서 반등이 그래도 나왔어요. 자, 중요한 것보다 이 지금의 하단 지지 라인, 그죠? 지금 이 종목이 만들고 있는 하단 지지 라인에 지지가 나왔고요. 최근에 기준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거래량 좀 들어오면서 기준봉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종가상 기준봉의 종가가 돌파가 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페스 아크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추가 매수 전략을 짜시는 거예요. 종목이 이렇게 하염없이 하락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물타기를 만약에 내가 여기서 했어요. 근데 종목이 또 빠지죠. 그럼 또 여기서 물타기를 했어요. 시간만 늘어나고 내 감정만 소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물타기를 하면 또 사람이라서 기대를 해요. 빨리 맞아요.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 움직이고 하염없이 빠지니까 이게 또 속상한 거거든요.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하단 지지 라인의 명확한 지지 그리고 기준봉. 이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직전에 이 상단 지지 라인 돌파 나오면서 28,000원 정도까지는 잡아 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타 차트를 통해서 네페스 아크 추가 매수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종목 분석을 한 이 기틀이요. 바로 저희 앞서 강의를 했던 스타쌤의 하단 지지 라인 빨간 선과 검정 선 그리고 별표 기준봉 기준 이거에 따라 검색을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하시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톡방에 들어와주시면 됩니다.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하나, 둘, 둘, 오를 눌러서 들어와 주시거나 또는 QR코드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둘, 오는 역시나 또 입력을 해주셔야 되니까요.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랜덤으로 또 스타쌤께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종목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기술 투자 가볼게요. 우리 기술 투자... 9,250원에 10%를 들고 계십니다. 지금 손실이 꽤 크실 것 같거든요. 좀 마음이 힘드실 것 같아요. 호이자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예. 저는 네. 이제 지금 타이밍 참 좋다 생각합니다. 손절하기 좋은 타이밍. 손절하기 딱 좋다. 네. 왜냐? 지금 이 종목의 공통점을 한번 볼게요. 자, 물론 우리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기준봉이 하나 나오긴 했어요. 자, 왜 기준봉이었는지 보면은 여러분 명확한 기준입니다. 종목이 하락하다가 이 하단 지지 라인에 정확한 지지가 나왔죠. 보시면 빨간 색깔이잖아요. 빨간 색깔 하단 지지 라인에
이게 지지가 나오면서 기준봉도 나왔어요. 그죠? 이 별표 시그널, 네. 기준봉이라는 표시잖아요. 그러면 이 상단 지지 라인의 지지를 받아야 종목이 올라가는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런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서 밀렸고 밀리면서 계속 이 상단 지지 라인, 하단 지지 라인이 밀리면서 계속 신저가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종목이 이 하단 보이시죠? 오늘도 약간 위험했어요. 이 하단 지지 라인이 지금 얼마냐면 지금 6,500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이탈이 되면 이 앞에서 이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어때요? 앞에서도 이렇게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이렇게 하염없이 이렇게 흘러내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방보다 하방이 더 열려 그렇죠. 있는 건가요? 뭐 물론 여기 지지 나오면서 기준봉이 나오면 바뀔 수 있지만 바뀔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 투자자분이 명확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어물쩡하게 오늘은 21선 지지, 다음 주는 61선 지지, 그 다음 주에는 121선 지지를 내 지지 라인으로 보면서 종목을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이도저도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 기준선이 6,5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6,500원이 이탈되면 손절을 하셔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 이거 기준에서 손절을 못 하시면 또 감정이 생기면서 계속 종목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500원 이탈되면 손절을 하셔라라고 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5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하셔라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마음이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굳게 먹고 대응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금 스타쌤의 산타 차트 함께 종목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에 할 수 있다님이 남겨주신 이수 페타시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1,900원에 15%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수익권이시죠? 대응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지금 손실 중이십니다. 손실 중이신가요? 네, 왜냐하면 오늘 종가가 이제 29,300원이기 때문에 제가 또 거꾸로 봤어요. 네, 어쨌든 보시면 네. 31,000원짜리 때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네.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 종목이 이 하단 지지 라인과 어느 정도 이격도가 있기 때문에 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 직전에 이 하단 지지 라인이 지지해줬던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이 어디죠? 직전에 여기도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여기가 직전에 굉장히 강력한 저항국 지지 라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지지 라인이 깨졌어요. 그러면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게 되겠죠. 근데 이수 페타시스 저항 구간대를 뚫었어요. 그러면 이 저항 구간대가 다시 지지의 역할을 해줘야지만 정상적인 종목의 파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스타쌤이 하단 지지라인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이 밑에를 손절가로 잡게 되면 손실폭이 확 커질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기준봉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절라인을 25,500원. 25,500원으로 잡으시고 왜? 명확하죠? 직전에 하단 지지 라인이 이탈되면서 저항 구간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저항이 돌파됐으니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25,500원이 이탈되면 손절을 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종목의 단기적인 목표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36,200원 정도 이 위에 있는 상단 지지 라인이 있는 데까지 보시면 되겠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산타 차트와 함께 손절 라인, 손절 기준과 단기 목표가 설정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번에는 상보 종목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기뻐하는 라이언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상보 2,070원, 12% 좀 오래 가지고 계셨나봐요. 매수가 기다려도 될까요?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매수가를 기다리려고 주식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수익을 내야죠. 매수가 기다리려고 주식을 하면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네. 그래 잘 상담 주셨는데 네. 딱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 종목도 산타 차트에 딱 적용되죠. 우리 매수가가 분홍 색깔 선이에요. 분홍 색깔 선인데 고점이 2,695원이죠. 쭉 네. 이렇게 밀립니다. 쭉 밀리다가 어때요? 지켜줘야 되는 하단 지지 라인에 지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준봉이 나왔죠. 여러분들 왜 얘가 기준봉이에요? 왜 이 캔들이 기준봉이에요? 캔들의 위에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시그널이 표시가 되어 있죠. 하단 지지 라인에 지지를 받고 시그널이 나온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추가 매수 전략을 짜야 되는데 기준봉의 종가 여기죠. 1900원 돌파를 지금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툭툭 들어오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거래량 들어오면 충분히 상단 2500원까지 많게는 뭐 그 위에까지도 상보가 열려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거래량이 들어오면. 거래량이 들어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어디서 하셔야 되냐면 1900원이 돌파가 된 다음에 지지받았을 때 뭐 한 1900원에서 2100원 사이에 종목이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를 강력하게 하셔서 목표가는 한 2600원 정도 이상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종목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넥스트 아이라는 종목까지는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이미지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을 보시면 여러분들 비슷합니다. 제가 방금 종목 상담 드렸던 종목이랑 비슷해요. 보시면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이렇게 하락하죠. 똑같이 이렇게 하락 추세 그리면서 하락이 나옵니다. 여기 돌파를 못하죠. 돌파를 못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이 지켜줘야 되는 하단 지지라인을 지금 지켜줬다라는 거. 그리고 기준봉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장대 양봉, 거래량 들어오면서 기준봉이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물타기가 아니라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미지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확인이 되죠. 기준봉의 종가를 다시 돌파하는 양봉 캔들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추세적으로 쭉 우상향 한 60% 정도 주가 상승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발굴하는 게 되게 거창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산타 차트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반드시 지켜줘야 했었던 밑에 보시면 빨간 색깔 기준선이죠. 이 기준선, 빨간 색깔 기준선을 지켜줬을 때 기준봉이 등장하고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이 빨간 색깔 기준선을 지켜주느냐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이 하단 지지 라인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 시간도 한정적이고 여러분들 스스로 종목을 진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단 지지 라인에 대한 중요성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오늘 방송 종료되고 나서 이 산타 차트의 빨간 색깔 하단 지지 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설정 영상을 제가 노란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절과 추가 매수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설정 영상 꼭 받아가 보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단 지지 라인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 빨간색 선에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산타 차트와 함께 여러분들만의 매매 기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냥 사라고 해서 사서 이 기준 없이 들어가면 언제 손절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대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매매 기준법을 산타 차트와 함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종목 지지 라인 궁금하신 분들도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주식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들어와 주시면 좋겠네요.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셔서 들어오셔서요. 하나, 둘, 둘로 12월 25일 중에 숫자만 넣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타쌤의 주식산타 클로스 오늘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